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어느 갑부의 편지라는 글로 알려져 있고 누군가 제목을 이건희 회장님 편지로 수정하여 회장님이 타계한 시점에 맞춰 널리 SNS에 회자된 글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쓰신 글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삶의 귀감이 되는 글이라 공유해 봅니다. 어느 갑부의 편지 조은글.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3천원짜리 옷가지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사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여, 너무 촉망히 살지들 말고 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이 행운을 빌어줄 뿐이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